5월은 바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달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과연 어떤 사유로 5월부터 기초연금에 탈락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잘 보시고 한순간의 실수로 기초연금 수급에 탈락하시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걱정 마 엄빠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5월이 아주 중요한 달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려 우리나라 인구 1000만 명, 약 2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달인데요. 5월은 바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달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셨던 분들도 갑자기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일부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매년 연 2회 상, 하반기에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새로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반기 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지속됩니다. 아, 그러면 정기조사 기간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지체하지 않고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화면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만 꼭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구독자님들의 많은 성원 덕분에 저희 걱정마엄빠 채널이 보건복지부 공식 인플루언서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내용을 알차게 전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임을 알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유익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배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입니다. 따라서 자산, 부채, 소득을 합산한 월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 또는 감액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과연 어떤 사유로 5월부터 기초연금에 탈락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유 부동산 가격에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보유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포함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은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진 공시지가가 반영됩니다. 바로 2022년 1월에 최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했는데요. 따라서 작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을 형성했을 때의 공시지가가 이번 상반기 조사 기간에 반영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최근까지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은행에 돈을 넣어두셨다면 이자 소득이 발생하셨을 텐데요. 바로 이 이자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자 소득은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가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씩 이자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기본공제액 4만 원을 제외한 무려 46만 원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급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국내 거주기간입니다. 요즘 코로나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전처럼 해외여행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참았던 해외여행을 이번 기회에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국외 체류기간이 길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바로 60일인데요. 60일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재산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거주하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현금 보유액에 비해 더 작은 비율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기초연금 선정에 유리합니다. 그러다가 집을 처분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때 부동산 매매를 통해 현금이 생기면 금융재산이 증가함으로 소득에 반영되는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특별히 재산이 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5월 25일에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잘 보시고 한순간의 실수로 기초연금 수급에 탈락하시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분 보건복지부 정책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 여름에 찾아올 수 있는 폭염과 폭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바로 2023년 여름철 노숙인 쪽방 주민 보호 대책이 그것인데요. 순찰 강화, 개보수 지원, 임시 거주 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니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관계부처에 연락하셔서 피해보시는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도움되는 정보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